촉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쉬타임. 아, 가족끼리 휴가 맞춰서 어디라도 놀러가지고 의견이 나와서 신나게 계획을 하는데, 아니 비행기 값이 이렇게 비싼데 해외는 무슨 해외. 처럼 소리하지 말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으로 가. 캠핑 있잖아, 캠핑. 아우, 허구한 날 가던 그놈의 산. 당신 혼자 가. 나는 이번에 돈 좀 쓰더라도 해외 나갈 거야. 해외. 어? 호캉스.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놈의 산 그냥 확 그냥 엎어버렸어. 그냥. 엄마 아빠 벌써 싸우기 시작하셨네요. 우리 가족 이번 휴가 잘 다녀올 수 있겠죠?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순간 삭제되는 마법 같은 코너 피식 타임. 함께 휴가를 떠나고 싶은 새 남자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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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네. 그 추적적 장마가 오는데 저희가 꿉꿉하지 않게 뽀송뽀송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용주입니다. 야, 네. 앞에 이렇게 야, 하니까 부담이 그러니까. 되는데. 아니 머리에 힘을 왜 저렇게 주고 온 거예요 오늘?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뭘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힘을 왜 이렇게 안 줘요? 아니, 아니야.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아니야, 재영이도 힘 줬어. 네. 앞에 사악 가르잖아. 사 이렇게 예, 예.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예. 자연스럽게. 줬어요? 근데 힘을 왜 이렇게 세게 주신 거예요 오늘? 면도 좀 해요. 아, 면도. 왜 이렇게 그래도 최파타 오는 되게 힘을 줘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기름이 아니야, 것 같아가지고. 딱 좋아. 네. 아, 또 예. 보러 오는데 예의죠 저는. 제가 이건 예의입니다. 셋이 만약에 미팅 나왔다고 하면, 소개팅 나왔다고 하면 지금 용주 하나 지금 가능성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아니야, 지난주부터 이런 저는의 편해. 아 맞아 맞아. 아, 이거는 사실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어요. 민수 일단 팬분들에게. 예,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의 김민수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아 뭐라고 해야 되냐? 아주 뽀송뽀송 장마 해버리니까. 열정 있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영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파워타임 107.7 최하정과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피식대학 정재영입니다. 우리 재영이 브레인이야. 아니 근데 제가 세 분 생각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네. 누가 더 매력 있고 누가 더 괜찮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진짜 그 세 사람의 조화가 누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저게 약간 삼위일체인가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 분이 이제 뭐 네. 우리 혜준 씨까지도 이렇게 치면 아 우리 또 그 창호 창호 씨. 하여튼 각자의 그 역할이 너무 이렇게 퍼즐처럼 딱딱 조각이 맞는 것 같아. 저희 어떻게 뭐 다 합치면은 이제 그 신체 우리 예, 몸이 된다고 하죠. 네. 아, 약간 합체 로봇처럼. 예. 어, 합체 로봇처럼. 왜 어렸을 때 동화 보면 뭐 어? 뭐 나르는 양탄자가 있고 네. 뭐 그 위에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뭐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아, 그쵸. 역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영이는 브레인이군요. 우리 재영이는 자꾸 브레인이군요. 브레인이 없는데 지금 자꾸. 브레인이 싫어요? 아, 그 싫은 게 아니라. 아, 비담? 그러니까, 비주얼 담당을 하고 싶구나.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없어서 브레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 아니요. 구색 맞추기로. 네, 구색 맞추기로. 422 님이 언니, 그 말은 다시 해석하면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가요? 근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네. 왜냐면 아니까. 각 자의 매력이 있는데 셋이 합쳐지면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거 진짜.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용주는 왜 그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비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칭찬을 받으니까 아니, 삐딱이 아니고 제가 키가 190이잖아요. 네. 작아요 저한테. 아, 지금 제가 계속 꾸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리를 피면 또 마이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국전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용주 씨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이 작아 보이는데 작은 키들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네. 제가 진짜 억울해요. 키가 몇이죠? 190에다가 옆에 180이니까 180에다가... 제가 160으로 알아요 사람들. 몇이에요? 오, 말도 안 돼요. 한 177? 75. 아, 65 아니었어요? 아, 작아 보이는구나 옆이 있어서. 맞아요. 아니 예, 우리 민수도 어디다 내놓으면 번듯해요. 예예. 예. 번듯해. 번듯해요. 아 민수 번듯해. 네. 예. 아 고마워요. 그치? 번칠하죠. 그렇지. 예. 민수가 또 브레인이 있더라고. 아 그럼요. 아 네. 제가요. 네. 아 민수 브레인이. 아 옮겨졌나요? 처음 들어요 브레인. 돌림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같아. 폭탄 돌리기. 아 왜요? 이 형 브레인하게 해줘요. 네, 네. 이재영님이. 네. 민수님, 용준님 뭘 그리 맛있게 드시는 건지 궁금해요. 크크크크. 아 우리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화정 누님이 화정 누나가 저한테 잣 잣. 네, 가평 잣. 잣 엿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첫 끼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이 확 떨어졌었는데 이거 먹자마자 자창이 코로 뻥 뚫리더라고요. 와, 잣, 너무 맛있죠. 그래서 진짜 내가 맛있어요. 진짜 피식이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야, 아, 진짜요? 냉장고에서. 네. 왜 이렇게 아, 나 뭐 오늘 라디오 갖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잊어버리잖아. 네. 딱 자, 그런 뭐 떡 같은 거 뭐 갖고 오려고 뭐 하면 네. 근데 오늘은 내가 이거 피식이 줘야 돼 하면서 가평 잣 엿을 아, 예. 근데 잣 향이 엄청나죠. 엄청나고 구수하면서 달지도 않고 예. 맞아요. 오늘 약간 컬러도 약간 그린으로 맞추셨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어제 나무 관련된 책 읽더니 영감도 예. 받아서 박소연 씨가 김혜준 씨는 반고정인가요? 혜준 씨는 오늘 커피 한잔 하러 가셨나봐요. 혜준 씨 어디 갔어? 혜준이는 지 마음인가봐. 그러니까 혜준 씨가 오고 싶으면 오고. 네, 뭐 그 예. 형은 이제 그냥 너무 쌍 마이웨이라서 이제 뭐 저희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러다가 뭐 사라지는 거죠 뭐. 내놓은 자식이죠 뭐. 네, 그쵸. 이 지금 현대 경쟁 사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 사람들은 재능도 있으면서 또 열심히 하니까 당해낼 자가 없네. 그렇죠. 예. 네, 약간 저희도 사실 그걸 느껴요. 혜준이 형 왔을 때와 안 왔을 때 화정 누나의 텐션의 차이가 없지는 않다라는 거. 아니요, 나는 그분 보고 싶어. 이호창 씨. 아 진짜요? 그분도 보석 같더라. 아, 그 창호를 한번 한번 같이 와야겠네. 아 근데 나 그때 김갑생 김도 샀단 말이야. 아 진짜요? 네, 진짜. 오. 근데 우리 조카가 그때 난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연기 엄청 잘하대. 창호 진짜 보석이죠. 사실 창호랑 혜준이 형이 저희가 숨겨두고 있었던 진짜 미사일들이었는데 딱 쏘니까 이게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오늘 좀 당황스러운 게 지난주에 하도 그 채찍을 맞다가 오늘 당근을 확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왜 이래? 이제 12분 지났는데. 아니 그리고 민수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당근을 민수한테 준 적이 없고 지금 창호랑 혜준 형 얘기하고 그런가? 왜 본인한테 당근 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떨어진 부스레기라도 먹으니까 지금 콩고물이야? 아 그러니까 오늘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 자 근데 오늘 픽타임 주제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1부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내가 세 분에게 물어보겠다 그랬던 게 있어요. 네. 혹시 찾아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그 스태프분들? 그 무슨 어떤 문자를... 분이 이선영 씨인가? 그분이 네. 비가 오니까 헤어진 남친이 너무 생각이 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어허.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정 언니 뭐 전해 주세요. 뭐 그 아, 이거 이선영 씨가 읽어봐. 네, 언니 저 남친과 헤어졌어요. 어제도 밤새 울고 힘들었어요. 오늘 비까지 내리니 또 생각나네요. 남친은 잘 있겠죠? 술 마시지 말고 건강 챙겨서 행복 찾으라고 전해주세요. 야, 이거 소설 같은데. 아, 그래서 이래가지고 내가 내 눈을 의심했어. 선영 씨 어떤 분은 언니 제 생일이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자기 보고 술 마시지 말고 건강 챙겨서 행복 찾으라고 전해 달라는 건지 아 그렇죠 남친한테 그렇게 전해 달라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내가 원래 쓸데없이 정말 걱정하지 마는 게 연예인 걱정하고 전 남친 걱정하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내가 되게 여유가 있으시다 착하시다. 근데 만약에 남친 걱정이면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내가 피식대학 세 분에게 좀 물어보겠다. 네. 네, 다들 뭐 헤어져 본 적이 있으니까 그때 잘 살았죠. 아유 그럼요. 뭐 헤어질 때마다는 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하늘은 짱짱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도 또 새로운 인연이 또 계속 그럼요. 그리고 또 남자들은 대부분 이 헤어지고 당장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오히려 네 오히려 나 자유다 가자 놀자 일주일 뒤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곧 연락 오실 거예요. 네. 아니 와도 또 한
다시 인연이 맺혀지면 안 되지 않나? 그때는 이미 선영님이 마음이 다쳤죠. 아니 근데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약간 비문학 지문 해석하듯이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브레인 이거는 본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앞에 술 마셨다고 얘기했고 건강 챙기라고도 얘기하면서 행복 찾으라고 전해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라는 거지. 네, 자기한테 맞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행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한테 행복 찾으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주변에 위로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건 선영 씨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남친 걱정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덜 마세요. 하덜. 하덜덜덜덜 마세요. 네. 아, 좀 이따 노래 나갈 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진짜요? 자, 선영 씨가 누구한테 한 건지. 아, 좋은데요? 와, 근데 갑자기 선영 씨니까 갑자기 옛날 광고 생각나네요. 그 벽에다가 선영아 사랑해. 나 우리 오래 살았구나. 자, 그럼 오늘 피식타임 주제 한 번에 이해하셨어.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네. 피식타임은요 매주 구체적인 상황 또는 장소를 주제로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주제에 맞는 재미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주제는 휴가입니다. 7월이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올해는 해외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수욕장도 개장해서 제대로 피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쉬자고 떠난 휴가에서 일만 하다 온 사연이나 집이 최고구나 휴가 가서 더 고생했던 웃픈 추억,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 가족들끼리 떠났던 휴가 에피소드 등등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 그 와중에 또 우리 선영 씨가 문자가 왔네요. 오. 네. 오. 이선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별 휴증으로 식음 전폐하고 요 며칠 사이에 총 4kg 넘게 빠졌어요. 며칠 만에?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매번 다이어트 고민했는데 이번에 이별 겪고서 절로 됐어요. 고마워야 할지 힝. 오늘도 울각이에요. 그래도 채파타 들으니 위안이 돼요. 아까, 그거는 자기한테. 그러니까요. 언니가, 네. 언니가 그만 슬퍼하고 행복 찾으라고 전해. 그치. 그치. 전 남친 걱정은 뭐하러 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헤어진 직후인데 또 그걸 뭐하러 걔한테. 네. 4kg나 빠지고 이제 긍정적인 신호니까 또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가면 되죠. 보여줄 남자를 달라진다. 해야지. 이럴 때 사실 야윈 게 좋다. 나 왜 이래 이러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괜찮거든. 주변에서도 약간 약간 사연 있어 보이고 뭔가 청초해지죠. 약간. 청초해지죠. 네. 그럴 때 이제 박차를 가해야지. 네. 아니 근데 지금 문자가 남친한테 전해달라는 말이라고. 네. 네, 선생님께서 그리고 남친한테 전해달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쭉 이어서 썼어요. 앞에도 쭉 이어서 썼다고.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길고 이러면 우리 작가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좀 이렇게 줄여서 올려주는데. 야, 난 그럼 선영 씨 나는 조금 그래. 난 내 동생이면 너무 실망이야. 아니 뭐 실망까지야. 아니 왜냐면 안타깝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걱정인지 연예인 걱정이다 하지만 또 쓸데없는 걱정이 헤어진 애인들 걱정이에요. 그건 맞아요. 맞아요. 다들 잘 살고 걱정되죠, 있는데 걱정되죠. 그러니까. 그럼 자기 챙겨야지. 맞아. 아니 어느 정도 이제 그 헤어짐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뭐 바로 그 다음날 야 놀자 뭐 소개팅 해줘 이런 것도 격이 좀 없지만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 아무도 안 보여주면 그 다음 격이 없다고 봐.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길어야 두 달 정도.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궁상을 떨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헤어질 때 좀 더 모질게 헤어졌었어야 됐어요. 제가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떻게. 아 서로 욕하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 너 진짜 연락하면 죽인다 약간. 아, 왜냐면 이거 너무 좋게 영화처럼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련이 남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헤어진 건지 좀 약간 아니 그러니까 어때 뭐 느낌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 차였어도 찼어도 네. 끝은 끝인 거야. 근데 이게 길면 안 돼. 맞아. 제일 많이 길어본 게 몇 달 몇 주 이별 후유증. 예, 몇 년이야? 이별 후유증이요? 예. 저 한 6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엄청 긴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이렇게 약간 그 주식 그래프처럼 딱 쳤다가 쑥 내려앉죠. 아, 상한가 하 그냥 잔열로만 가는.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항상 저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그 다음 사람이 그 전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임을 만나게 맞아, 되더라고요. 맞아. 왜냐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안목이 생기다 보니까 저랑 맞는 사람을 맞게 된다니까 점점 좋은 사람 만나지게 되더라고요. 오 그런 것도 좋네. 네. 인생이 잘 나가고 있다는 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사람 7
7년 전에 만난 내가 제일 낯서. 난 왜 이래. 이런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럼, 어. 사실 그게 꼭 뭐 똥차가 하고 벤츠 온다 뭐 약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벤땡 온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네. 꼭 그렇지는 또 않아가지고 인생이라는 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맞아. 몰라서. 예. 근데 헤어짐이 있고 또 만남이 있고.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선영 씨는 제가 볼 때 남친 걱정 일랑은 하지 마시고 맞아. 본인 몸을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민수 씨도 한마디예요. 아, 네. 예. 뭐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 남의 연애에 관심은 없거든요. 아, 네. 좀 그런 편이긴 해요. 네. 그래. 또 본인이 사랑이 빠지면 또 남 얘기가 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네. 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빠지길 바래요. 네.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저는 매일 빠지죠. 매일이 아니고 시시각각 빠집니다. 뜨거운 사랑이구나. 네. 네. 지나가면서 계속 빠져요. 드라이브 하다가도 금방 빠졌다 네. 헤어지고 그래요. 순수해서. 좋아요. 네. 5453님이 다 같이 선영아 사랑해 한번 외치고 넘어가죠. 아, 좋네요. 좋아요. 네네. 하나, 둘, 셋. 선영아 사랑해. 그럼요. 자, 근데 이번 주 주제가 지난번에 재영 씨가 휴가로 하자고 했다면서요? 아, 제가 하자고 한 건 아니고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뱉었는데 휴가를 또 채택을 해주셨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뭘 채택이야? 그냥 얼른 그걸 받은 거야. 아무 생각하기 싫으니까 우리 작가한테. 지금 비도 오고 이런데 이거 휴가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뭐 장마나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치 뭐 오히려 이런 날에 어울리는 일들. 뭐 그런 뭐. 비 오는 날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스튜디오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지르는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데 할게요 휴가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오늘은 휴가로 할게요 네. 예. 제습기 한번 틀면 얼마 뽀송뽀송해요 그 제습기가 생각보다 오래 안 쓰니까 아, 살까 말까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뭐. 반지하 사시는 예, 분들도 날... 곰팡이 걱정하시고 그렇지 뭐 그런 데 휴가는 하여간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일들 안 하시다 자, 세 분은 뭐 스케줄이 많아서 여행 뭐 한 번씩은 꼭 가세요? 그것도 이제 컨텐츠로 담으면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여행 잘 못 가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 저희가 저번 주에 하고 나서 저희가 휴가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딱 일주일 쉬자. 이래서 1번 가요? 아니요. 일본이요? 네. 아직 안 풀리잖아요. 아직. 안 풀리잖아. 아직 좀, 그거는 출장으로. 예. 아, 그건 출장으로. 휴가인 그러니까 출장인 척하는 휴가로 갈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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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끼리 이제 한 8월쯤에 8월인 거 맞죠? 네, 8월 말에. 네, 8월 말에 휴가를 맞춰서 지금 불이 났게 저희끼리 휴가 계획을 각자 세우고 있습니다. 어디로? 그래서 지금 용주 형이랑 민수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는데. 아, 각자 따로따로 가요? 네. 아, 그럼요. 휴가 때 지금 그 만나요. 직장 동료랑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 정확히 일로 만난 사이라서. 네. 그래서 저만 지금 못 자고 나머지 둘은 지금 세웠어요. 그래요? 그럼 어디로 민수? 저는 이 휴가를 미리 딱 이렇게 일정을 안 짜놓으면은 마치 또 일이 또 생기면 그냥 또 일을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도 빼드릴게요. 빼드릴게. 우리는. 아 예. 네네네. 아 예. 저 예. 일주일간 그 아메리카로. 아 그래. 예. This is America. 예. 아메리카 어디요? 뉴욕으로. 정말 안 어울려. 뉴욕을 가서 예. 뭐 좀 잘 지내고 올 생각입니다. 예. 용준. 저는 사실 계획을 짜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냥 그때 그냥 차 타고서 그날 그날마다 숙소 정하면서 그 이제 저희 나를 돌려고요. 그냥 뭐 어디 뭐 목포 갔다가 네. 뭐 진주 갔다가 그냥 그냥 그럴 계획 세웠습니다. 요즘 또 다 예약 아니면 안 된다더니 또 그렇게 또 뭐 아니 아무튼 저기 휴가철이 아닌 또 피해서 가는 거여 가지고 8월 그쯤이면 네, 8월 말이면 또 그런 게 여행이 또 묘미죠. 막 즉흥적인 상황들이나 그래요. 우리 재영 씨만 없네. 저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해외를 저도 이렇게 찾아볼까 했는데 사실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혼자는 그러니까 뭐 친구가 계획을 세우면 저 항상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런 거 가는 거 어때요? 홈쇼핑에서 파는 거. 아 패키지. 그거 편해. 아 그래요? 예 편한. 아 그건 또 가족끼리 가기도 좋고. 아 가족끼리는 자주 가봐가지고 해외로는 오히려 가족끼리를 가보고 혼자서는 가본 적이 없어서 혼자서 가볼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 좀 약간 겁이 나는 게 좀 있어요 해외. 그러면 그 집에서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주제는 여행, 휴가입니다. 휴가죠? 휴가. 네. 여러분 재미있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자, 세 분 얼굴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휴가! 베케이션! 바캉! 베케이션! 자,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사실 진짜 리얼리티는 휴가 잠나게 비가 와요. 그래서 야, 인생 장난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네, 뭐 가는 날이 장난이다. 큰맘 먹고 갔는데 막 비 줄줄 오고. 나는 또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이제 녹음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휴가 가거나 이제 그럴 때 막 장마 막 너무 와가지고 막 비난리가 막 나서 막 긴급 방송 뭐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많더라고. 긴급 방송 무슨 어떤? 그러니까 막 이제 어디 뭐 도로가 뭐 이렇게 침수하고 다리가 유실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다른 DJ분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해야 되는 교통방송처럼요. 예, 있었어요. 우와, 그런 것도 있구나. 그치. 그리고 막 물난리네 막 베케이션 막 이렇게 녹음하고 막 그랬는데. 파티 워터 파티.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아까 저희 올 때에도 비가 엄청 왔는데 이렇게 베케이션 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워터밤 같은 걸로. 아, 워터밤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가뭄 해갈로. 네. 맞아요. 자, 임성희 씨가 4년 전에 속초에 있는 콘도로 휴가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 사장님 가족을 만난 거예요. 처음엔 무슨 이런 인연이 있냐고 반가워했지만 아시죠? 속초에서 돌아다니면 다 거기가 거기고 맛집이든 바다에 가든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같이 다녔는데 분위기 애매하고 진짜 최악의 휴가였어요. 와, 너무 와닿는다. 힘들죠. 진짜 너무 힘든 그거다. 잘못 걸렸네 이거. 뭐 남편 사장님은 답이 없잖아요. 그치. 그렇잖아 또. 그 참 그게 이상한 게 남편의 사장님인데 괜히 본인까지도 본인까지도 아 예 예 하게 되는. 괜히 사모님한테 잘해야 될 것 같고. 맞아 뭔가 그러니까 생겨버리네. 야, 이거 진짜. 사장님인데도 그런데 사실 저희가 뭐 용조 형이랑 저랑 속초 가서 만났다만 해도 그것만 해도 어색해요. 아. 그러니까 가서 육두문자가 나오죠. 너희 왜 있어? 야!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갈 것 같아요. 어, 그럴 수 있어. 그냥 못 본 채. 아니, 그 친구는 그러는데. 그치. 이게 또. 상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식당 뭐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 만나는 거야. 나중에 분위기 애매하지. 사실 어디 식당만 가도 사실 되게 애매한데. 아, 여기. 괜히 막 나도 편하게 쉬려고 하는데 뭐 꼭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사람 정이 그 집 애들 막 챙겨야 될 거 같고 그래 여기 물 먹어라 물 먹어라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또 한마디 해줘야 될 거 같고 사모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본의 아니게 막 맞아.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동선이 겹치고 맛있는 데를 같이 가면은 그래도 사장님인데 이게 결제를 싹싹싹싹 좀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것도. 근데 또 사람이 그쪽에서 두 번 하면 이쪽에서 한 번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그게 막 우리가 딱 짜놓은 그 플랜이랑 또 아우 이거 같은 플랜에 왜 가끔 올림픽 때로나 이런 데서 이제 아는 차를 만나잖아. 그럼 처음에 너무 반가워. 민수 웬일이 어디가 그러니까 이런데 차가 안 빠져서 앞에서 천천히, 또 만나 천천히 가고 있어. 그러면 아유 그래 야 연락 좀 해라 이러고 맞아요. 또 만나 이러면 야 참아 오니요 진짜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아니, 저도 사실 지하철에서 팬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팬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바로 반가워서 사진을 바로 찍더라고요. 그럼 찍으면 목적이 달성된 거잖아요. 그치? 어색하게 한 10정거장을 갔어요. 계속. 아 진짜 최악이야. 그래서 약간 팬분이랑 같이 가는 건 좋은데 뭔가 할 얘기가 없고. 되게 없고 그러니까 팬분도 어색해. 나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칸을 옮겨 탈 수도 없고. 맞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즐거운 주제가 있는 상황에서 팬분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건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뭔가 되게 그런 애매한 상황. 맞아. 이게 참 근데 너무 임성희 씨가 이게 와닿는다. 맞아. 그치? 이럴 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는 그냥 뭐 다음 휴가를 기약해야죠. 그냥 그거밖에 없지. 뭐. 최악의 휴가였어. 이게 최파타의 사연 내는 용으로. 아 이런 거 산악회에서 한번 하면 재밌겠다. 좋다. 그러네. 너무 와닿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고 너무 반가운데 이게 자꾸 겹치면 이게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고 약간 그런. 맞아.
0309님이 네. 2년 전 8월 첫째 주 정확하게 시기도 기억이 납니다. 가평 펜션을 예약하고 휴가를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 출발 당일 아침 폭우로 펜션 입구가 물에 잠겼다고 아하. 펜션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펜션 사장님도 당황하시고 휴가 떠나려던 우리도 당황하고 그렇게 2년 전 여행은 취소됐습니다. 그렇지. 걔도 이건 다행이지 뭐. 가가지고 막 가끔 막 산사태 나서 막 그런 것도 맞아요. 있잖아요. 아, 저 예전에 친구들이랑 스키장 갔는데 스키장에 가가지고 이제 눈이 오면은 그래도 타잖아요 즐겁게.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박 3일을 스키장 옆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2박 3일 동안 방 안에서 친구들끼리 고스톱만 치다 왔어요. 진짜? 진짜로.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여행은 좀 별로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유럽 여행 갔을 때 예전에 캐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진짜 어디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아니면 그냥 유럽 기차역? 돌아다니는데 기차에서. 아 역시 기차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차에서 캐리어를 두고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냥 네가 내린 거고. 그냥 내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스위스였는데 진짜 그때 막 비도 오고 하는데 그 수도에 가가지고 거기 대사관에 있는 거기 갔는데 정말 저는 그 대사관에 가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저는 그 정말 이국 땅에서. 대사관 들어가자마자 대통령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반가워. 나 진짜 너무 애국자가 된 것 같았어 정말. 어버이 느낌이야 어버이. 내가 있었던 곳이 여기였어. 그리고 그때 민수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사관 가서 찾았어요? 찾아서 아니 거기서 막 여권 다시 발급받고. 그치. 와. 너무 골치 아픈 거지. 정말. 정말 머리 아파요 진짜. 아니 근데 무슨 생각에 그걸 놓고 와? 그러니까. 아 근데 그때 이거 이제 얘기해줬잖아요. 그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고함을 질렀다. 아 진짜. 그러니까 다른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다른 기차 타고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정말 보고 있다가. 일어났어. 어머. 근데 다행히 찾았어요, 근데. 아 진짜 일주일 다행이다. 만에. 일주일 만에.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대사관 분들에게 한번 감사 인사 다시 한번 전하죠. 아 진짜 예, 스위스 베른에 계셨던 대사관 분 정말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감사하지. 진짜로. 맞아. 근데 어떨 때는. 너무 귀한 건데 그냥 놓고 아무 생각 없이 내릴 때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풍경에 빠지다 보면은 얼마 전에 나도 그랬는데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그 코미디언 하기 전에 개그맨 하기 전에 키다리삐에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그 장비가 잘 있어요. 장비가 철로 돼가지고 발이 엄청나게 커요. 예. 근데 그거를 지하철에 두고서 내린 거예요. 그걸 알바에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종점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종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기 그게 뭐냐면 제가 다리인데요. 키다리 저 삐에로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삐에로요. 뭐라고요? 삐에로인데요. 그 다리가요. 그러니까 제 다리는 아니고요. 삐에로 다리인데요. 발이 커요. 얼마나인데요? 발이 한 1m 되는데요. 발이 1m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철로 됐는데요. 그게 진짜 애매하다. 진짜 뭐라고 해? 뭐라고 해? 황옥동 마사 플랙의 슬픔. 아시죠? 그 삐에로 그 다리 일단은 뭐 이상한 철제 장비가 있는데 왔어. 찾았구나. 신원 조회하고. 와, 근데 진짜 말하기 애매하다. 그러네. 오. 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여행 가서 막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 여행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 맞아, 맞아. 근데 완전 망한 거지 뭐. 맞아, 망한 거예요, 사실. 망한 거지 뭐. 망하자마자 이제 얘기거리가 되니까. 얘기거리가 되니까. 생각이 너무 생생하게 나잖아. 너무 강렬하게 바뀌어서. 이정민 씨가. 네, 휴가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친구들과 단체 커플 여행을 갔는데 멤버 중 두 명만 그때 애인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한 친구는 고모를 데리고 왔어. 다른 친구는 친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대박은 그때 그 친구 고모랑 친형이랑 눈이 맞아서 결국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애기 태명이 박항스였어. 진짜? 진짜야 이거?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친구는 고모를 데리고 왔고 다른 친구는 친형을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뭐 호칭이 그렇지만 고모래봐야 뭐 본인이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런 고모. 엄청 막내 고모 오셨나 봐. 그렇지. 그리고 친형이래 봐야 뭐 한 3, 4살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둘이 결혼했어. 이거는. 야. 그치. 와 근데
진짜 고모를 데리고 온다는 상상을 정말 할 수가 없는데. 고모가 이제 뭐 언니 같은 뭐 친구 같은 고모? 뭐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커플이랑 온 분이 또 덜 친한 거래요. 왜냐면 가족이랑 왔으니까 더 친할 거 아니에요. 아, 그치, 그치, 오히려. 그치. 오히려. 야, 와, 이건 진짜. 아니 분위기 이때 뭐 엄청 좋았겠네. 태명 바캉스, 바캉스로 왜 이렇게 그룹으로 갈 때 둘이서 눈 맞고 이런 분위기 어? 얼마나 가벼워지는데. 맞아, 맞아. 이거 먹을래? 이러면서 제가 살게요. 막 이러고 막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사실 옆에서도 신나요. 그럼. 옆에서 놀리고. 어디 갔다 온데? 뭔데 뭔데? 아 우리 자리 비켜줘야 돼? 자리 비켜줘야 돼? 맞다 한 자리 드렸다 한 자리 드렸다 그럴 땐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이제 두 커플이 싸웠다 아 분위기 가라앉아 진짜 민폐 민폐 진짜 그러면은 에 나 나 나 아 진짜 정양현 씨가 네 예전에 가족이랑 고향 근처로 휴가를 갔는데요 누군가 벌집을 건드렸고 이게 뭐야 누가 벌집을 건드렸어 다들 피해 도망가 어머 왜 벌이 나한테만 와 저리 가 저리 가 나한테 가라고 뭐야 지금 나만 벌써서 죽으라는 거야 가족이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구급차까지 불러서 온 가족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누워있었어요 다들 벌집 조심하세요 그래 이거 원래 벌집을 건드리면 엎드리라는 말이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벌 일단은 뱀은 지그재그고 그래. 곰은 죽은 척해야 그래, 되고 곰은 죽은 척하고 곰은 죽은 척해야 되고 벌은 어떻게 된 거야? 벌은 다음 휴가 아니 벌은 다음 휴가를 그, 아니 그 자연인 그 아저씨 불러야지 안상기 아저씨 벌은 진짜 어떻게 그래, 어떻게 되는 거야? 벌 엎드리는 거 아니야? 벌이 그래도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게? 아닌가? 아 그럼 막 쏘이나? 그 제가 알기로는 꿀벌은 그나마 나는 걸 알고 있는데 말벌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 벌이 불을 무서워해요. 아유 그러다 그 사이에 뭐 언제 그게 있어? 맞아. 표면을 해야 되는 거. 자 보세요. 맞아요. 찾아보니까 벌집 건드렸을 때 납작 엎드린 채 수건이나 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 일단 머리를 감싸야겠네. 이런데 뭐 얼굴 그러고만 안 돼. 맞아. 납작 엎드려야 돼. 그럼 걔네들이 밑에 눈이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나가나 앞으로만 가는 거야. 아 그러네요. 좀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땅바닥으로 저공 비행을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착착하게 엎드려야 돼. 와.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제 페로몬으로 교신을 하니까 최대한 나의 페로몬을 노출시키지 말아야죠. 오, 정말? 그 페로몬이 그 페로몬 맞아요. 아, 몰라요. 영주 씨 겨드랑이 냄새? 겨드랑이 닫아요. 하여튼 BM은 밤은 아니 뱀은 뺨 뺨은 지그재그로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뱀이 나오면 지그재그로 가라 지그재그로 가라 정말 됐었어요 곰은 죽은 척하라 제 0385님이 지금처럼 캠핑장이 잘 되어 있기 전인데 가족 휴가로 바다 근처에 캠핑장에 간 적이 있어요 가다가 텐트 하나 사고 또 가다가 장 보고 무계획으로 갔던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낮에는 바다에서 놀고 고기도 어찌어찌 구워 먹고 다 좋았는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덥지 덥지 너무 더워. 심지어 텐트 아래 깔 것도 없어서 울퉁불퉁 몸도 배기고요. 너무 배겨. 그렇게 자다 깨다 잠을 설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빠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 혼자 차로 도망가서 에어컨 켜고 자고 있는 거 있죠. 아빠 나름대로 변명이랍시고 차에서 자는 거 위험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약간 민수 스타일이네요. 아 민수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내가 왜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해봤어요. 아니 근데 아빠는 사실 위험한 것도 사실이야. 차에서 잘못 자면 큰일 맞아,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빠니까. 근데 그런 거라고 변명하는 것 치고는 아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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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여름에 네. 밖에서 사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맞아. 캠핑하시는 분들 좀 대단해요. 네, 뭐가 좋아서. 그러니까 사실 차박 제 주변에 네. 그 다른 유튜브 유튜버 친구 중에 그 차박을 하려고 차를 사신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차 장비도 한 몇백만 원 산 분인데. 작년에 샀는데 총 다 해서 네 번밖에 안 갔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매주 가는데 내 말은 막 그런 게 이제 막 발전하다 보면 거실같이 꾸며. 맞아. 맞아. 에어컨도 막 있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바깥에 가? 좋아하시는 분들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저도 돈 좀 쓰라니까. 아니 진짜 막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맞아요. 복도도 맞아, 있어. 맞아, 맞아. 막 그 좋은 텐트는. 맞아 맞아. 뭔지 알아요. 막 다 있어요. 뭐 타프 치고 안에 텐트 치고 뭐 그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싹 다 있어요. 복도가 맞아. 복도가 있다니까. 거의 네. 주상복합이에요 거의. 진짜. 아니 용주 형은 또 그 캠핑을 좀 옛날에 자주 갔었잖아요. 저는 한때 빠져가지고 그 그럼 장비도 많이 샀었겠네. 저희 같이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캠핑인 예, 예. 그래서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바깥에 잤었어요. 네. 아. 그냥 뭐 바깥에 해안가에서 낚시하다가 자기도 하고 생 여름에도? 생 여름에 네, 맞아요. 그럴 때 이제 바닷가를 가면은 바람 많이 부는 바닷가 가면 모기가 바람에 날려서 그나마 괜찮아요. 아. 근데 내륙으로 가면 이제 힘들죠. 아, 그리고 뭐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춥다며요. 심지어 또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함이 1도 없어요. 그냥 내가 여기 왜 있지? 서울 가고 싶다. 아 찌뿌둥해. 김숙 씨도 캠핑 엄청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예, 장비도 엄청 많고 너무 좋다는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캠핑의 매력도 매력인데 그거보다 장비의 매력이 더 그러니까, 빠지시는 것 같아요. 장비 장비빨 쓱 꺼내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야 그러면 아마 샀어. 앉아봐 여기 앉아봐. 근데 왜 주연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맞아. 아니, 너무 이뻐. 예, 공구 이사님이. 네. 하, 휴가 떠올리니 생각나는 추억이 있어요. 예전에 남동생과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한 시간 따로 관광을 하고 만나자고 남동생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전 쇼핑을 했고 한 시간 뒤 전해요. 누나 나 당했어. 이렇게 그릇 열면 돌고 있는 거 선택하래서 돈 걸었는데 사기꾼한테 당했어. 이러는 거 있죠. 아 이탈리아에서 남동생 잡을 뻔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유럽 같은 데 가면 진짜 소매치기들이 많아요. 아, 맞아. 진짜 많아요. 저 이탈리아 갔었을 때 로마 역에 딱 내렸었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서 캐리어 들고 이렇게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 네. 그 저희 같이 간 친구들 그 딱 예. 저희 한국 사람인 거 보이니까 예. 반짝반짝 빛나서 우리가 따라 눈이 따라가 우리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 아, 그러더니 머니까 맞다. 네, 그러더니 느낌이야. 뒤에 한 네 명이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래서. 우리도 남자 네 명이긴 했거든. 팬분이었던 건 아니에요? 아 그때는 대부분 뭐, 좀 나이 드신 분이죠.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고 와가지고 조금 느낌이 쎄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가게 같은 데로 들어갔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느낌인지 모르지만 동유럽 이런 데서 마주친 사람 보면 너무 티가 나. 그냥 너무 누있는데 너무 손도 들이고 너무 맞아요, 티가 나. 맞아요. 근데 너무 또 해. 그럼 심지어 보여 막 이렇게 지갑 이렇게 빼겨서 이렇게 지갑 꺼내는 게 대놓고 그냥 빼버리는구나. 네. 그리고 막 그리고 거기 가면 외국 가면은 특히 저는 이제 에펠탑 쪽 갔었을 때 거기에 가면은 그 이제 아프리카 난민 분들이 그 기념품을 파는데 그분들도 팔 때도 약간 무서워요. 약간. 아 맞아요. 발매하시고서 막 you want gift for your parents you buy bye bye 코리아 안녕하세요 gift 무서워요. No. 맞아요. 이게 근데 진짜 그럴 때. 정말 그 백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목에다 걸고 맞아, 막 배에다 안에다가 차고 티셔츠 안에다가 차고 막 절대 옆으로 매는 가방 매지 말고 뒤에 백팩 매지 말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엄청 놀라는 게 그거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뭐 놓고 가면 그대로 있잖아요. 맞아. 그게 있을 수가 없대 외국은. 맞아 맞아. 오. 진짜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이제 카페 노트북 그거 놓고 다니는 거는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별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한국 외국은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네. 근데 이제 더 신기해하는 게 한국에서 그 택배를 집 앞에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신기해한대요. 근데 외국인들이 더 신기해하는 게 노트북도 안 가져가고 택배도 안 가져가는데 자전거는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자전거는 왜 갖고 자전거 다 훔쳐간다고. 그러네 그러네. 자전거는 못 참지. 네. 자 광고 듣고요. 임남균 씨가 수지고 이용주 씨 동창인데 응원하고 싶어서 고릴라 가입했습니다. 키 큰 용주 씨 세월이 흘러도 똑같구나 보고 싶네요 하셨네요. 야, 제 동창인데 남균아 오랜만이다. 정말 아시는구나. 17년 만인 것 같은데. 야, TV 있는 사람의 식구네. 17년 만인 것 같아요. 라디오 있는 사람의 식구. 아, 그래도 너무 고우신 분 같아. 대부분 왜 남자 이 나이에 감성이 이렇게 네. 야 응원한다 이러고 고릴라 가입해서 문자 쓰기 쉽지 않지 않아요? 남게 되게 섬세한 친구였어요. 그렇죠. 되게 섬세한 친구였고 선비 스타일일 것 선비 같아. 선비였고 예. 인기도 되게 많았고 남규랑 수지에서 한번 보자. 그러네 남규 씨. 네, 네. 김혜리 씨가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1시간 순삭 피식이들 특별판 한번 만들어주세요. 아쉬워라. 네. 특집으로
수다로 한번 1, 2, 3, 4부 가볼래요? 아, 나 진짜 좋아요. 좋아요. 아, 정말? 네, 저희는 그래. 저희 수다량이 좀 그 스태미나가 되기 때문에 네. 뭐 네. 3시간 정도는 해줘야 좀 깨운합니다. 어, 정말? 네. 우리가 그럼 바깥에 케이터링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좋다. 네. 좋다. 네. 뭐야? 7084님이 네, 오늘 처음 듣는데 설마 오사카 안 가본 사람들의 피식대학인가요? 진짜 너무너무 팬이에요.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파이팅 응원합니다. 아우, 이 정도인데 네. 틉시다. 예, 우리가 컬투를 틀 수 없으니까 1, 2, 3, 4부를 네. 예. 어, 그러면 그때는 어, 휴가철 맞춰가지고 어, 장마를 주제로 한번 얘기해보죠. 다음 주 주제 또 하는 거예요. 장마 다음, 다음 주 막 해가 딱 장마 아니 저 작가분들 예, 또 예. 한 주 편하시라고 예. 미리 하죠 미리 그럼 장마로 해요? 아 참 네 오늘 어, 이렇게 피식타임 휴가로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주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최하정의 파워타임 홈페이지 피식타임 게시판에 주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재밌는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주는 장마해? 진짜? 어 뭐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예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